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른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선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이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 계속해서 다른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시고 그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이게 오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천국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천국을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다.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말씀들은 많이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겨자씨 하나를 천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과 같다. 천국이 바로 이 겨자씨다. 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무슨 말이에요? 내 심령에 그 겨자씨 하나를 받아들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겨자씨 하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천국은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 없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잘것 없는 자같이 아주 비천한 자같이 그렇게 오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잘것 없고 마치 비천한 자같이 아무도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러한 자로 이 땅에 왔지만 겨자씨같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씨앗같이 왔지만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지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겨자씨가 정말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나중에는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아무리 작은 씨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천국은 이꼬르 생명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는 그것을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빛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요한복음 6장에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어떤 양식 떡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씨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 다를 뿐이지 그 모든 것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주는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이 우리 밭에 우리 심령의 밭에 뿌려진다면 정말 우리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져서 좋은 밭이 되어져서 거기에 뿌려진다면 그 뿌려질 때는 보잘것없고 작은 거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모든 새들이 와서 그 안에 깃들일 만큼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 다음에 다른 말로 또 표현하기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푹 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좋은 누룩과 나쁜 누룩이 있어요. 이 누룩의 역할은 번성하게 하고, 그죠? 부풀게 하고, 그 다음에 커지게 만들어요. 좋은 누룩도 나쁜 누룩도 누룩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누룩과 나쁜 누룩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여기서 그 누룩을 넣었더니 밀가루 그 서말이 전부 부풀게 돼서 크게 되어졌어요. 이것처럼 나쁜 누룩도 똑같이 부풀어서 크게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인플루언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눔의 역사, 번성의 역사,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냐? 바로 그 생명체를 계속해서 나누어서 나눌 때에 그 생명을 또 나누고 또 나눔으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 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건 나쁜 누룩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누룩이 천국이 되어지고 천국의 생명이 들어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것처럼 나쁜 누룩, 그럼 나쁜 누룩은 뭐냐면 세상에서 얻어진 인본주의적인 신앙, 세상에서 만들어진 인본적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풀어낸 신학, 사람의 사상들, 이 세상의 이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이 변질이 되어지고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면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는 것처럼 그것도 계속해서 번성이 되어지고 부풀어서 확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의 역할은 똑같이 확산의 역할을 하는데 어떤 것으로 우리가 확산의 역할을 하는 자가 되느냐.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이것은 바로 나쁜 누룩이 변질이 되게끔 더 창대케 되게끔 역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하면서 기복신앙으로 사람들을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복을 바라보게끔 계속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마치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고 내가 아쉬울 때,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맞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맞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으로 푸는 것과 신본주의로 푸는 것의 근본은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중심이 누구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 이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내가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인간 구원을 이루셨고 바로 그 우리 인간을 위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지만 그 근본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함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 구원을 맛보고 그 구원을 나타내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룩이 있다. 이 누룩은 좋은 누룩이 내 안에 뿌려지면 예수님의 천국의 생명이 내 안에 뿌려지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점점 더 나타나서 맺어지는 것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니까 생육하고 이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또 번성하고 이 생명을 나누면서 생명으로 자녀를 낳는, 영적인 자녀를 낳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한 자들이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져서 이 땅에 번성하는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나쁜 누룩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서 내가 살고 내가 번성케 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하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딸을 낳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겨자씨, 정말 보잘것없는 이 겨자씨를
받은 자이지만 이것은 천국이다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풀어진 누룩이나 이 겨자씨나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창대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하신 것들은 35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부터 감추인 것, 창세부터 무엇이 감춰졌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감추어졌고 그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천국, 그 하늘나라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육체로 오시고 오셔서 그 하늘나라 그 천국을 가르쳐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비유의 말씀들을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창세부터 감춰진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부터 감추었던 것, 드러나지 않았던 것, 이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권세가 생명의 권세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뛰어난 것이 바로 생명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인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이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무릎 꿇는 그 생명의 권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믿는 자 안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바로 그 천국 씨를 뿌린 예수님을 영접한 신령이 되어졌다면 좋은 밭으로서 그 씨가 잘 자라나게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씨가 우리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창세에 예정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정말 그 비밀의 생명을 우리 안에 보이게끔 감추인 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셔서 예수님은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 특별 계신 예수님을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2015년이죠. 2015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알고 섬기도록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바로 그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의 결실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돕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하게 되어지냐?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 생명이 자라나게. 어떻게 생명이 자라나요? 말씀이 말씀으로, 말씀이 말씀으로 먹고 또 먹고 말씀을 생명으로 먹을 때마다 우리가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뿌려진 건 십자가의 복음이 뿌려진 거예요. 하지만 이 씨가 썩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싹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육신이 썩어지신 거예요. 음부에 버려지신 거예요. 그 음부에 버려지신 것처럼 그 씨가 내 안에서 썩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 내가 죽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썩어진 것처럼 내가 썩어져야 돼요. 내가 버려져야 돼요. 육체의 내가 버려지고 육체의 정욕의 사람이 죽어지고 그리고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도록 말씀을 먹는 자로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자로 사라질 때 내 안에 뿌려진 이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게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생명 충만,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아닙니까? 내가 이와 같이 충만해져야 새들이 와서 나에게 깃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 옆에만 가면 찔리고 그 옆에만 가면 다치고 그 옆에만 가면 상처 입는다면 누가 와서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겨자씨를 뿌렸는데 우리에게서 가시나무가 자라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 열매를 맺고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는 맺지 않는다면 씨뿌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네, 예수님 영접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영접한 그 씨가 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돼서 정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씨뿌림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지. 천국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그 다음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그 부모에게 근심거리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부모에게 고통이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자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 천국이 변해서 나무가 깃들을 만큼 변하는 건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자라나기를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도록 이것을 구원에 이루어간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자라나냐. 이 생명이 계속해서 생명을 나타내는 싹을 내고 뿌리가 깊어지고 또 자라나서 나무가 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할례 받는 겁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 육에 대해서 죽어지고 영에 대해서 사는 자가 되어질수록 점점 더 말씀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먹고 영의 사람으로 자라나서 바로 그 생명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게 되어지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특별계시로 오셔서 우리 안에 심겨지신 것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에게서부터 그 계시가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계시가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겠습니까? 예수 믿고 기뻐하고 예수 믿고 감사하고 예수 믿고 찬양하는 정말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어질 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을 그들도 보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을 사모해서 우리에게 깃들이는 바로 이 새들과 같이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오는 영혼들이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의 겨자씨가 우리 안에 뿌려진 것이 잘 썩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좋은 누룩은 자라나게 하시고 나쁜 누룩은 제거하셔야 돼요. 좋은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들부들하게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건 좋은 누룩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나쁜 누룩의 역할은 나를 만났을 때 은사는 받은 것 같은데 영적인 교만이 되어지고 은사는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예수님의 사랑은 느껴지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나쁜 누룩이 그 안에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좋은 누룩을 가지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